더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식품은 바로 이게 뭘까요? 고추. 자, 붉은색인데 구기자네요. 구기자. 구기자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 구기자는 8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수확하는 이 초가을 열매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총 생산량의 한 70%가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재배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 가면 이 구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구기자를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품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실시한 뒤에 구기자를 섭취했을 때 근육에 함유된 글라이코겐 수치와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구기자의 섭취가 운동 시 근육의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에는 구기자가 간을 보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상으로 인해서 몹시 피곤하고 숨쉬기 힘든 것을 치료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힘줄이랑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양기, 그러니까 신체 활력을 키워준다 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기자가 원래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저는 차로 종종 마셨거든요. 오호. 네. 네, 정말 다이어트용도도 또 많이 드시죠? 바로 이 구기자 속에 들어있는 베타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베타인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지방이 다 흡수되지 못하도록 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 지방간이 좀 있는데 그 간에 있는 지방도 배출이 가능한가요? 네, 이 베타인이라는 물질의 성격이 여러 가지 지방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간에는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은 저장되는 것이 굉장히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되어서 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즉 간보다는 혈액을 통해서 대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베타인이 하는데요. 이 구기자 가루가 또 이 지방 흡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자, 실험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이 두 컵에 같은 양의 물과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동량의 구기자 가루하고 밀가루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밀가루도 본래 지방 흡착하는 그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같이 동시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볶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두면요. 조금씩 좀 지나면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밀가루 떨어진다. 밀가루가 한 덩어리씩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오~ 밀가루가 기름을 머금고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뽀글뽀글하면서 다시 기름이 올라가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흡착을 하긴 했는데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분리가 되니까 그대로 이제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밀가루 떨어지는데 구기자는 아예 그냥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러고요. 완전 흡착한 것 같아요. 구기자 컵은 요즘 아직 그냥 아무 집이 아니에요. 고용해요. 계속 기름을 먹고 있나 봐. 놀라게 해주려고 계속 먹고 있나 봐. 위에 있던 기름층을 상당히 거의 대부분 가지고 내려가서 지금 가라앉아 있고요. 위로 공기방울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 한번 자세히 관찰 한번 해보시죠. 차이가 있는 것이 처음에 반응을 보면 밀가루가 훨씬 기름과 빠르게 반응하고 기름을 흡착해서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름을 끌고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밀가루에 부착되어 있던 기름은 지금 계속 방울방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기자의 경우에는 요건 조금 다르게 처음에 기름을 굉장히 천천히 흡착을 해요. 흡착을 한 다음에
기름을 흡착한 힘이 강하기 때문에 구기자 가루 속에 있었던 공기층이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지금 양쪽 보시면은 기름층이 같나요, 다른가요?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밀가루 쪽이. 자, 보시면 지금 현재 밀가루 쪽은 1.4cm 정도가 기름층이고요. 반대쪽은 1cm. 이쪽은 1cm 정도. 맞나요? 네. 네.